오늘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 줄로 왜 빠져들다의 민석쌤입니다. 자, 지난번에 치러진 우리 57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김민석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이번 57회 한능검 심화 문제는요, 조금 까다롭고 그동안 아직까지 좀 출제되지 않았던 좀 생소한 패턴의 유형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다음 회차 58회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가시드 생활 모습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여지없이 선사시대, 자, 구석기 신석기 문제가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파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인돌. 뭐라고요? 고인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죠? 자, 청동기. 자,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건 철기 시대 때 철제 농기구의 시작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서 살았다. 막집은 구석기죠. 그 다음에 반달 돌카 나왔습니다. 자,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농기구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반달 돌칼이라고 해서 이 돌칼이 나왔다라고 해서 석기시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실을 뽑기에 가락바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건요, 여러분들, 원시 수공예의 형태가 보여졌던 신석기시대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주먹도끼 찍개는요, 구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개천절 나왔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날. 맞죠? 자, 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고조선이죠. 고조선. 자, 고조선의 세력으로,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그랬는데요. 자, 백제와 연합할 금성을 공격하였다. 여러분들 좀 낯선 선지가 되겠는데요. 백제와 연합하여 금성. 금성이 신라 수도입니다. 경주. 이건 이제 가야나 혹은 이제 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가야나, 일본. 일본의 옛날 이름을 왜라 그러죠? 일곱 가야와 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마리카는 신라 내용이죠. 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 구제 제도로서 고구려 고국 천황 때 실시했던 제도가 되겠죠. 자, 목지국을 압도하여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살인, 절도 등의 죄를 다스리는 팔조법이 있었다. 고조선의 법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 가라는 나라는요, 자, 딱 보니까 제천행사 동맹이 나왔고요.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천행사는 무천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기는 고구려고, 여기는 동해는 무천, 동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선지 볼까요? 자, 낙랑가와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사만에 대한 설명이고요.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 맞습니까? 아,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연해전수 징기호 공격을 받았다. 이건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골품제는요, 신라 아닙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죠. 4번 불상 문제 나왔는데요. 자, 3점짜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겁먹을 필요가 없어. 자, 삼산관을 쓰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아, 생각에 빠진 불상 뭐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고 있어. 이게 여러분들 또 이제 강력한 힌트가 일본 교토 교류사의 불상이 있다고 한다. 자, 일본의 국보 1호가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금동이고, 우리나라는 금동이야. 금, 쇠덩이로 만들었고, 일본은 목조야, 목조.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께 일본에게 영향을 준 거죠. 미륵보살 입상.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여러분들 5번입니다. 자, 이 동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남조, 중국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다. 국서를 보냈다. 그 다음에 벽돌 끝났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백제 하면은 이제 이 시대 때 왕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령왕일 수도 있고 성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백제 왕들이 몇 명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근초공왕, 뭐 무령왕, 성왕인데 보통 이 무령왕이죠. 이 벽돌 무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령왕릉의 무덤은요, 한반도에서 발견되기 좀 보기 힘든 독특한 무덤의 형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왕의 무덤, 피장자의 주인이 밝혀진 무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무령왕이죠. 무령왕입니다. 무령왕. 무령왕 하면 여러분들 뭐죠? 숫자 22 맞죠? 22 담로죠. 뭐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22 담로.
자, 무령왕은 22담로다. 22담로 맞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가셔야겠고요. 익산에 미륵산을 창건하였다. 요건 무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사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남부로 바꿨다. 이거 성왕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 평양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백제의 전성기, 4세기 근초공황 설명. 그 다음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탄을 통해 불교를 수용했던 건 침을 질질질 흘렸던 우리 불교 마스터 침유왕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아, 정말 조금 이제 지역사 문제로서 이제 함양상림이라고 하는 숲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숲은요, 누가 조성을 했다? 당에서 귀국한 이분이 조성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 힌트. 시무 10여 책을 당시 신라 왕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올렸다. 신라 말의 대표적인 육두품으로서 천재적인 육두품. 바로 누굽니까? 신라의 초천재. 바로 최치원이죠, 최치원. 최치원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는 건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좀 이제 그동안 보지 않았던 선지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유식불교 원칙이라고 하는 승려입니다. 원칙. 해신밀경소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 원칙의 유식사상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개념서에서는 등장하는데 간혹 자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교문서를 장성하여 청방인문표를 작성했다. 인문표. 이 김인문이라는 사람이죠. 문장가였고요. 그 다음에 한자의 의문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문자를 정리했다. 바로 설총이죠. 원효대사의 아들이자 당대 최고 육두품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설총.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신라말의 육두품 중에 최치원은요. 당시 이제 해인사 묘길 상탑비를 남겼던 분이기도 합니다. 조금 어렵죠. 보통 우리가 최치원의 이제 문집이나 이제 최치원과 관련된 키워드가 보통 시무십조 아니면 이제 뭐 개원필경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해인사 묘길상탑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6번이 아니었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고요.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화쟁론을 지었다. 화쟁은 바로 원효죠. 화어문여 의상이 되겠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조금 힘을 뺐는데요. 중요한 문제였고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최치원과 관련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원효대사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시기 문제 나왔죠. 지금 가나다 각각의 시기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백제 장군 윤충이 대야성을 공격했다. 대야성 전투. 연도를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멸망당하는 모습이네.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신라의 김유신이 나왔고 맞죠? 지금 의자왕 백제 마지막 왕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어 키워드를 통해서 백제 멸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660년 백제 멸망, 백제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흑치상지 나왔습니다. 흑치상지 어떤 사람입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죠. 맞습니다. 백제 부흥운동. 여러분들 백제가 멸망하고 부흥운동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앞이고 이게 뒤겠지. 그럼 대야성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야성 가장 앞에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 초기에 의자왕 집권 초에 신라를 향해서 강하게 매몰아치는 그 와중에 신라의 여러 성들을 빼앗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이 대야성이었거든. 맞죠? 이로 인해서 대야성의 성주 김품석이 죽게 되고요. 김춘추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백제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게 되고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이렇게 스토리가 나와야 되니까 가나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가나다 1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죠. 8번 문제는 왕대사 왕 문제죠. 왕 문제. 자 여러분들 완산주를 가지고 후백제 수도 견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구주가 되었다. 처음으로 구주가 되었대. 그러니까 구주라고 하는 행정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경을 설치했대. 구주 오소경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 이후에 신라가 구주 오소경을 정비했었다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누가 했죠? 뉴스페이퍼 킹! 맞습니다. 바로 신문왕 때였죠. 신문왕 때. 이 문제는 신문왕 문제입니다. 금강가해가 멸망했다. 이건 법흥왕 이야기고요.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이건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죠. 맞죠? 그 다음에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이거 진흥왕 이야기입니다. 공시에서나 우리 한국사 뭐 공무원 시험에서나 자주 출제됐던 품주 내용, 진흥왕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료전이 지급되고 녹음이 폐지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뉴스페이퍼 킹때 이야기죠. 정답 4번이고요. 인재를 등용을 위한 독서 상품가가 실시됐던 건 신라 하대 원성왕 때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한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제가 선조성 나왔고요. 중대성 나왔습니다. 정당성 나왔고 대내상까지 끝났습니다. 자, 바로 대내상이라는 사람이 국정 최고 운영 수상, 바로 오늘날의 총리격이었이 대내상이 나오는 건 바로 발의 이야기야. 그리고 삼성이잖아. 삼성육부제잖아. 선생님이 LG육부제 아니라 그랬잖아. 아, 기억나. 그러면 삼성육부제니까 발해를 고르고 골라야겠죠. 발해를 고르면 돼. 발해 후 국립교육기관이 바로 주자감이다라는 걸 통해서 정답 1번 끝났습니다. 1번. 1번이네. 1번. 1번이야. 1번. 오케이? 자, 그다음 신라의 침입파 왜구를 격퇴하였다. 이 내용은 이제 광개토에 대한, 고구려 광개토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이거는 우리가 방금 봤던 발해 이야기잖아. 맞죠? 발해. 아, 발해가 아니라, 미안해요. 구수당 10정의 통일신라 뉴스페이퍼킹이지. 미안합니다. 오, 답 1번이 놓고, 1번이라고 해놓고 지금. 자, 그 다음에 개국대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신라 진흥왕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여씨와 팔성기족 이야기는 바로 백제와 관한, 백제와 관련된 설명이죠. 정답은 1번. 10번. 자, 정계가 나왔다. 정계. 자, 이 언어. 이 언어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끝까지 한번 문제 읽어보면. 자, 백제 원한을 풀겠다고 완산주에다 나라를 세웠다. 이게 이제 후백제 견원 문제죠. 후백제 견원입니다. 여러분들 후백제 견원 때 정계라고 하는 연호를 썼었다.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지고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견원에 대한 설명. 자, 왕건과 공산 전투에서 싸워가지고 고려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이때 왕건이 죽을 뻔했죠.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 견원한테 죽을 뻔했던 전투가 바로 공산 전투입니다. 대구에서 치러졌던 공산 전투.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귀순한 김순식에게 왕시성을 하세했다. 왕건에 대한 설명이고요. 폐정교육을 목적으로 정치도감을 설치했다. 이번 57회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야.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공시생분들이나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운 시험들, 어려운 시험에서나 나올 법한 내용들이 선지로 구성이 됐어요. 이 정치도감은 원간섭비 때 충모강 됐던 어떤 개혁기구예요. 정치도감. 충모강. 충모강.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청해진을 근거로 해상무역, 이건 장보고 내용이고요. 광평성을 설치했다. 구관등제. 구관등제와 광평성은 이거 궁예, 후곡으로 궁예 이야기입니다. 자, 여하튼 답 1번이고요. 자, 11번 문제. 다음 자료의 상황에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또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자, 일단 우리 사료 내용을 쭉 보니까 자, 어디 있습니까? 요게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잘 찾은 거예요. 일단 맞죠? 구성하면은 동북구성 떠올리면 돼요. 자, 윤관의 동북구성. 자, 윤관의 동북구성. 바로 여진적을 몰아내고 쌓았던 방어막이 동북구성이었죠. 그 전에 윤관이 그리고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조직했었다. 그리고 여진을 격파하고 동북구성을 세웠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윤관의 동북구성 전에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자, 중풍 났습니다. 광덕 중풍. 자, 광덕 중풍. 자, 광덕 중풍이라고 하면 어느 왕 때? 그렇지, 광종 때죠. 광종 때. 고려 4대 임금 광종 때죠. 그리고 광종 때 공복을 제정을 했다. 자, 기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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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자야. 우리 광종 선생님은, 와, 광종 선생님이래. 광저왕은요. 광종은 기역자. 과거제를 실시했다. 공복을 제정했다. 맞죠? 그 다음에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종 문제니까. 자, 쌍계 건의로 과거제 실시했다. 과거제.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2목에 지방관이 파괴됐던 고려 성종 때 임금이고, 성종 때 내용이고요. 대장동함에서 8만 대장이 가능되었다. 고려시대인 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어느 왕 때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바로 몽골과의 항쟁 때였던 고려 고종 때 이야기입니다. 최후라고 하는 무신 권력자가 주도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편찬하게 했죠. 그 다음에 안우 이방실 등의 홍건적을 격퇴했다. 자, 이건 공민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2번에 3번과 4번이 조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어요. 어느 왕인지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 왕들하면 태조 왕건, 광종, 성종, 그다음에 원 간섭기를 끝내려 노력했던 공민왕 이 정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자, 지금 3번, 4번이 조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을 거야. 그다음에 이 신돈 전민명 정도 가면 바로 공민왕 이야기죠. 자, 정답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번이라고 고르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왕이 명을 내렸다. 오도양계 나왔습니다. 오도양계. 고려죠, 고려. 자, 고려시대 때 오도양계. 그 다음에 또 오도양계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려시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백동원을 추종한다. 이거는 이제 근대 개항기 때 내용이 되겠고요. 신의 통공은 정조, 조선 후기 정조가 시행했던 금난 정권 폐지 정책이 바로 신의 통공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이 경시서가 바로 상행위를 감독하는 고려시대 때 관청 이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담배 인삼 이야기라던가,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의 모습이라던가, 요건 이제 조선 후기 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자, 원종 나왔습니다. 원종 하면 원나라, 원나라, 원간섭기 이렇게 떠올리라 그랬죠? 고려시대에 원나라. 그리고 원종 때 강화에서 환도했다. 자, 고려가 강화도에서 대모항쟁을 전개하다가 원종 때 이제 개경으로 환도할 무렵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권신, 권력 있는 신하들의 사사로운 병사들과 뭐 신의군 등 부대가 승화우를 옹립하여 반역을 도모했다. 삼별초의 저항입니다. 삼별초의 저항. 자, 여러분들이 원종의 강화에서로 돌아올 무렵에 고려의 무신 권력자 이뮤무가 죽이고 이제 그들의 권신과 신의군 이 삼별초가 이제 저항을 했다. 삼별초의 저항이야. 그러니까 삼별초의 저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를 찾아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김윤우가 청인성에서 몽골을 격파했다. 압시기가 되겠고요. 묘청이 칭제 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했다. 이건 이제 문벌 귀족 시기였던 고려 인종 때 이야기죠. 그다음 김방경의 부대가 탐나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맞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죠. 삼별초의 저항,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최충원의 봉사 10조라던가 경대승, 뭐 경대승 정중부를 죽였다. 다 무신 권력자 이야기니까 이보다 앞선 시기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는 무신 직공기 때 있었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그렇죠, 3번. 자, 15번. 자, 또 문화사 문제로서 이제 우리나라 건축, 특히 이제 사찰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특히 한국사에서 뭐 최초, 뭐 가장 오래됐다 이런 내용들은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뭐 가장 오래된 뭐 금속 알자, 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이런 키워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저기 경상도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조선시대 때 내용이고요. 조선시대 내용이고요. 수덕사 대웅전이라든가 부석사 무량수전. 자, 이제 뭐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불상, 건축물들인데, 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에 있는 그 봉정사 극락전이 되겠죠. 자, 16번. 자, 밑줄은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최충이 세운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 짜잔, 사학 12도. 사학이 융성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학이 융성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고려시대 때 국립교육기관이었던 국자관 운영이 어려워졌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솔루션, 해결 방안. 이른바 관악진흥책이죠. 움츠려든 관악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관악진흥책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악진흥책으로서 대표적인 게 장학재단을 운영했다라는 거죠. 나라에서 바로 그 장학재단 이름이 양영고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펀드 기구죠. 맞죠? 정답은 1번. 서원을 세웠다. 조선시대 내용이 되겠고요. 초계문신제는 조선 정조 때 이야기고요. 만곤당을 설립했다. 그리고 원외 학자들과 교류하겠다. 충선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당은 고구려에 있는 초등 교육기관이야. 그렇죠? 특히 이제 글공부뿐만 아니라 무예도 가르쳤다라는 게 특징이죠.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17번. 이것은 마천목을 좌명 공신에 봉한다는 녹권이다. 어떤 증서, 녹권. 그다음에
이 마천목은 2차 왕좌의 난 당시 회안공 이방간의 전투 2차 왕좌의 난이 나왔고요. 맞죠? 얼마 전에 이제 했던 드라마 KBS 이방원 뭐 이제 그걸 좀 모티브로 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방원 태종 문제입니다. 태종은요, 1차, 2차 왕좌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죠. 일으켰다기보다는 1차, 2차 왕좌의 난과 관련된 인물이죠. 태종 이방원. 태종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태종은요, 세종대왕 아빠. 태종은 왕공당화 맞죠? 아하. 자, 좌절을 혁파하고 직전을 실시했다. 세조 때 이야기고요. 최문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요건 이제 고려 우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했던 거는 바로 고려 조선 효종 때 이야기죠. 그리고 왕공강화로 해서 6조 직계제, 태종 왕공강화라 그랬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확개범을 편찬하였다. 아, 좋은 내용입니다. 이 고려, 아 고려가 아니라 왜 이래? 계속 고려래. 이제 조선하고 있는데 조선 성종 있죠. 자, 고려 성종도 있지만 조선 성종도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죠. 자, 김종직 나왔고요. 김종직과 관련된 사화.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쪼개서 시체를 참했다. 부관 잠시. 자, 그 다음에 뭐 연산군 때 있었던 유자광 이국돈이 주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무호사화죠, 무호사화. 무호사화. 4대 사화 중에서 첫 번째 있었던 사화죠. 이 무호사화는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하는 글이 발단이 되어서 발생한 사화였죠. 자, 계유정난은 세조와 관련된 스토리고요. 위운석제는요, 김효사화. 조광조가 제거됐던 김효사화와 관련된 거고요. 윤희밀파가 제거됐던 건 바로 을사사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종 때 있었던 김효사화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있었던 게 을사사화죠. 그다음에 동인이 남인과 그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선조 때뭐 정여립의 모반 사건, 뭐 정확히 말하면은 정철의 건조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분화가 된 거죠.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그다음 19번. 자, 이 기구는 어떤 기구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은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소라는 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제 경제소가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일종의 연락사무소가 이제 경제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이 경제소와 지방에 있는 사족들의 모임 관청, 그 바로 뭡니까? 유양소죠. 선비유자에다가 이제 향촌할 때 향자고, 동사무소 할때 소자니까, 맞죠? 이 유황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유황소. 특히 이제 유황소의 간부들을 향임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수령이 유황소에게 어떤 자문을 구한다. 수령이 누군가 귀로 삼았다. 유황소는요, 지방에는 사족들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유황소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주세붕이 처음 만든 건 서원이죠. 이 좌수와 별감이 유황소의 간부들이란 말이야. 정답 2번이죠. 그다음에 교수와 훈도를 중앙에서 파견했던 향교 이야기가 되겠고요. 대성전은요, 성균관에 있는 제사 지내는 장소죠. 그다음에 서원을 철폐했던 건 흥선대원군에 대한 설명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인데요, 가에 대한 설명. 자, 세조 때 만들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조금 찾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다음에 이게 강력한 힌트인데요, 대리석으로 만들었대요. 그다음에 뭐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모여가지고 교류했던 그이 장소 근처에서 교류했다라고 해서 이 탑을 백탑파라고도 부른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요거 두 번째 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이거 맞죠? 대리석 요겁니다, 요거.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 탑은 뭡니까? 원각사지 10층석 탑이죠, 맞죠? 자, 그다음 21번. 자, 이 비석은 어떤 비석이야? 홍명구 충렬비와 유림대첩비가 나란히 세워 있대. 근데 홍명구와 이 유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전쟁 때 남한산성에서 피난해 있던 인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 국왕 인조인데 남한산성 나왔으니까, 그렇죠?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병자호란. 뭐 영화 남한산성도 있었으니까 우리 병자호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 자, 훈련도감에 설치됐던 건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고요. 왜 규장각이 약탈되었다? 왜 규장각 도서가 약탈됐던 건? 자, 프랑스의 침략이었죠. 바로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사건이죠. 자, 그다음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홍의장군 곽재우 임진왜란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강홍립 나왔던 건 이제 광해군 때 중립외교 일환으로서 나왔던 인물이 이 강홍립이죠. 김중용이 수원 광교산 일대에서 승리했다. 이제 뭐 병자호란과 관련된 역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가와 나 사이 시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한능검에서 또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어려운 문항인데요. 자, 임금이 정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적 나왔습니다. 허적의 유학사건. 허적에게 사약을 내렸다. 자, 허적을 비롯한 남인들이 이제 몰락했던 게 1차 황국이었던 경신황국이 되겠습니다. 숙종도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황국이 있었죠. 경신황국, 기사황국, 갑술황국. 기사황국, 그 다음에 갑술황국. 그러니까 경기도가 갑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나 내용이 이제 봐야 되겠죠. 보니까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둔다. 남인 계열의 장희빈이 몰락했다는 내용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쭉 나오니까 이제 남인이 몰락했다는 갑술왕국 내용이야. 장희빈이 다시 이제 다운됐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건 기사왕국 내용이 돼야 돼. 기사왕국은요, 숙종이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이제 소생이었던 첫째 아들을 이제 원자 세자 전에 이제 원자로 칭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이 이제 서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서인의 거두였던 송실이 말이야 반대하다가 사약 먹고 죽었죠. 그런 내용이 이제 기사왕국이야. 그 경신왕국은요, 여기는 이제 남인이 몰락했고요. 맞죠? 남인 몰락했고요. 여기는 서인이 이제 한번 날아갔고요. 맞죠? 기사 갑술왕국 때는요, 장희빈이 지금 다운됐잖아. 맞죠? 그러니까 남인이 다시 다운됐죠. 남인이 이제 날아간 거지. 맞죠? 그러니까 경신왕국은 정리할게요. 서인 윈, 기사왕국은요 남인 윈, 갑술왕국은요 다시 서인 빅토리 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송시열이 날라갔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2번. 양재역 벽사 사건은요 일사사와 관련된 거고요. 명종 때 있었던 일사사와. 자, 자이디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정리됐다. 예송 문제는 앞에 임금이었던 현종 때 있었던 내용이죠. 1차와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일립의 모반 사건은 기축옥사 발생했다. 이거 선조 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붕당의 폐를 받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조선 영조 때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3번. 자, 공납의 개혁. 공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동법. 광해군 때 실시되어가지고 숙종 때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죠. 100년 걸렸다고 했는데 이 대동법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자, 지방의 특산물들을 이제 현물이 아니라 화폐나 뭐 쌀로 내겠던 게 대동법이었기 때문에 이 대동법은요, 당시 이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하는 상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인이 바로 공인이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과 관련된 거죠. 1번. 1번이 가장 강력한 답이죠. 뭐 나머지 다 조선과 관련된 설명들인데 대동법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염세, 선박세는요, 이제 균역법에 나오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영정법이죠. 영정법. 아니죠. 다시. 전세를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과세 했다. 이건 이제 세종대왕 때 실시했던 공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포제가 실시됐다. 이건 흥선대운군이 한 거고요. 결작이 지주에게 따로 부과됐던 건 바로 균역법에 또 관련된 키워드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4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의 법전, 속대전이 나왔고요. 경국대전이 아니라 속대전, 그 다음에 대전통편, 그 다음에 대전회통 이렇게 가죠. 자, 경국대전 다음에 버전2가 속대전, 버전3가 대전통편, 버전4가 대전회통 이렇게 되는데 속대전은 영조, 그 다음에 대전통편은요 정조 이렇게 고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하셔야겠죠. 자,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전개비는 숙종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거죠. 이종무를 보내서 대마도를 정건했다. 세종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친위부대인 장영령을 만들었다. 정조임금과 관련된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나선정벌의 조총부대를 파견했던 건 효종과 관련된 설명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요. 이제 영조 정조는 무조건 단골왕이니까 A급 왕이니까 아니 S급 왕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이 책은
성호사설이래. 성호사설 누굽니까? 이익이죠, 이익. 자,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이죠. 이벽등과 교류하여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인물은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거고요. 진흥원 순수비를 고증한 사람은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요. 동고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을 제안했던 건 개혁적인 사상가이자 5천원짜리 주인공이었던 바로 율곡이의가 되겠고요. 가래침람을 지어 예약을 정리한 사람은 한번 나왔던 선지죠. 김장생과 관련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구록, 이익이 썼던 과구록에서는요, 한전론을 이야기했다. 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과구록이라는 전설을 좀 여러분들이 낯설게 생각하겠지만, 한전론,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이기 때문에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했던 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26번입니다. 자, 문화파트 내용. 역시 또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설명인데. 자, 조선 후기의 문화를 찾는 겁니다. 자, 누가 뭐래도 이 그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자,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를 담은 풍속화죠. 우리 이제 김득신의 그림이 나왔던 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김홍도의 그림, 신윤복의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김득신의 그림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 그림이지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그림의 뭐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당시 조선 후기의 그림 작품이구나라는 걸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조선 후기 내용입니다. 자,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 자, 충인들이 시사를 조직하였다. 조선 후기 맞죠? 조선 후기. 옳지 않은 거 올려라 그랬죠? 맞는 거고. 탈춤 나왔고, 춘향과 흥부가 판소리, 금속알자 직진신초죠. 이건 고려시대 아닙니까? 그쵸? 그 다음에 한글소설 유혈 유행했다. 정답 몇 번? 4번이 옳지 않죠? 직지심초절은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27번 문제입니다. 자, 문과에 급제했던 인물인데, 누굴까요? 사진만 보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자, 2차 순신사로 다녔대요. 조선 챙기야까지 했대요. 끝났습니다. 이제 김홍집이죠, 김홍집. 나중에 2차 갑오개혁까지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결국 아관파천과 동시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피살당했던 비운의 인물인데요. 김홍집과 관련된 거죠. 레드하우스 김홍집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갑오개혁을 주장했다. 답 나왔죠. 자, 배들과 함께 대한민국 신보를 창간했다. 이거는 양기탁? 양기탁과 관련된 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기술을 정리한 지구전열을 저술했다. 역시 또 나왔던 기출이었는데 최한기라고 하는 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의 전말을 기록한 심행일기를 기록했다. 어렵죠. 어려워. 이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당시 이제 전권대사였던 신원이라는 분이 남겼던 글이죠. 그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이끄는 영선 사람이었던 건 김윤식이라고 하는 온건계파죠. 정답은 1번 문제였고요. 나머지 선지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자, 총리 대신 김홍집과 관련된 건 조선책략,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28번입니다. 자, 이 별난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별난은 이제 이모군란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지. 자, 근데 이모군란으로 감이 안 되는 이유가 경상감사. 이 경상은 이도령, 돈을 좋아하는 놈이야. 미안해요. 예전에 백낙신. 이 백낙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진주 인술농민봉기라는 걸알수 있네요.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인술농민봉기다. 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밀란이었죠. 자, 세조정치 시기 때 있었던 사회적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군통수권을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를 뒀다. 광무개혁 때 고종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고요.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를 해방했다. 순조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본십사조를 반포하였다. 요건요,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김홍집과 관련된 내용이죠.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삼정이정청. 바로 요게 정답이 되겠죠. 자, 진주 인술농민봉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안핵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두는 등 노력을 했으나 미봉책에 불과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갑니다. 아, 좋은 문제예요. 자,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던 내용인데
최애곡 대우가 들어가 있죠. 맞죠? Most favorite treatment.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로서 동등하게 대우해주겠다. 자, 최초로 최애곡 대우를 규정했던 나라, 미국. 미국이고. 그 미국과 체결한 조약이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인데, 특히 이제 이 조약에서는 거중조정이라는 내용도 들어갔죠. 물론 치해복권, 최애국대우 같은 불합리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지만 관세 자주권이라던가 뭐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조금 달콤한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지. 중간에 끼어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야. 누가? 미국이. 미국이 뭐라 그랬어 우리한테? 우린 너의 친구야. 우린 너의 굿브랜드야. 굿브랜드가 아니었죠. 결국은 나중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식민 지배를 식민화를 일본 이제 미국이 눈을 감았는데, 미국을 욕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때 힘이 없었고 단지 현실이 그랬으니까. 자, 여하튼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내용이니까 4번 거중조정 항목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병인 양요의 발생이 배경이 원인이 됐던 건 이제 이게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건 병인 박해 내용이 되겠고요. 갑신정변으로 체결됐다. 이거 한성조약이나 뭐 텐진조약이 되겠죠. 통감부에 설치되는 계기는 이제 을사늑약이 되겠고요. 메가다가 재정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화폐정리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을 갖고 막 주물주물했던 행동은 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가 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교도교도니까 천도교도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여러분들. 자, 교도들이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자, 이 최재우라는 인물은요 동학을 창시한 인물이었죠. 혹세무민의 죄로 참수형에 처해진 이후 동학은요 그동안 사악한 종교로서 불법 종교로서 탄압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동학의 교세가 날로 확장이 되면서 이 동학에 대한 정통과 그 다음에 동학에 대한 종교적 자유 교리 인정을 외쳤던 바로 교조 신원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나왔습니다. 동학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정해쌍수 도로정서는 불교, 그래서 이제 진울이 되겠죠. 진울스님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포접제로 활용했다. 이게 바로 동학이 점차적으로 클 수 있었던 하나의 네트워크망이었죠. 포접제. 자, 요걸 이제 원불교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된 항의 무장투쟁단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단체죠. 대종교, 단군교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제사와 신주를 모시는 문제로서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건 서학, 바로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이죠. 동학과 관련된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자, 31번입니다. 자, 서재필 나왔고요. 지금도 있는 독립문입니다. 물론 독립문 이전이 돼가지고 지금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있는데요. 이 독립문과 관련된, 서재필과 관련된 단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맞죠? 고종이 악완파천을 주도했던 1896년에 결성이 돼가지고, 그쵸? 딱 2년 만에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2년, 3년 갔죠, 3년. 독립협회. 자, 만세보를 발행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동학. 그 동학이 이제 천도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당시 이제 천도교의 이제 기관지가 바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이었죠.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했던 단체는 대한자강회가 되겠고요. 여성의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은요. 찬양회라고 하는 부녀자들이 만든 공표문이었죠. 찬양회와 관련된 단체 이름이 찬양회고, 찬양회,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을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임시정부.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권 침탈을 저지했다. 바로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이죠. 정답 5번이죠. 그 다음 32번 문제입니다. 자, 이 지역. 좋은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부산포의 초량회가 나왔고요.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 부산이죠, 부산. 강화도 지역 때 부산, 원산, 인천 열었는데 이제 부산인데, 특히 이제 관세 문제로 강화도 지역 이후에 그 관세 문제로 일본 애들이 이제 부산에 있는 두모포, 두모진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 부산과 관련된 설명이니까 부산은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죠. 자, 정답은 부산이니까 4번으로 가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 33번입니다. 아이고야, 33번. 와, 이것도 선생님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였어. 자, 위정척사는 개항기 흐름 속에서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가치라던가 성략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반 사대부의 목소리를 우리가 위정척사라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최익현이죠. 최익현. 자, 최익현은 강화도 조약 체결될 무렵에 외양 일체론을 내걸면서, 맞죠?
개항을 반대했던 상소를 올렸던 분이고요. 그리고 을사늑약대는요, 임병차 등과 의병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해. 맞지? 그러니까 일단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란 말이지. 그럼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어려웠을 거야.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왜? 박영요와 서광범이라는 인물은 갑신정면을 주도했던 급진기 아파요. 이들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따지면 강화도지약이 1876년이고요. 맞죠? 을사늑약이 1905년 아닙니까? 갑신정면이 1884년이야. 우리가 연도를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이거 다음 이거 다음 이거라는 걸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따라서 정답은요. 나다가가 되겠죠. 나다가 나 어디 있어? 없어. 나다가가 없네. 알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4번인데요. 34번 정말 34번도 좋은 문제야. 자, 함경도 관찰서 나왔고요. 맞죠? 그 다음에 유출 금지 시행 1개월 전까지 일본 공사에게 알려라. 이제 방공령 선포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방공령.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 특히 이제 89년, 90년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때는 이제 함경도에서 터졌던 방공령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공령인 만약에 곡식을 방어하는 명령, 지방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 이 방공령 선포권에 관한 규정이 명시됐던 건 조일통상장정과 관련된 내용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화폐정리 사업의 결과, 이건 이제 1차 한일협약. 우리가 아까 선지에서 봤는데 메가다 나왔었잖아. 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선지 내용이 되겠고요. 산미증식계획은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1920년대 일본의 수탈정책이죠.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은요, 1910년대 일제의 경제수탈정책이고요. 양지아문과 직계아문을 설치한다. 이건 이제 광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36번. 와, 어려워. 어려워.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많이 어려웠던 문제. 왜 어렵냐면, 완벽한 사료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료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낯선 사료. 어떤 친구들이 이제 처음 오는 사료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게 왜 어려웠는지 선지를 분석하기 전에 키워드를 찾아야 돼. 키워드. 아, 이 가사료가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사회탐구 영역 교과 과목 중에서 윤리와 사상에서 나오는 뭐 그럴 법한 사료가 되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 쭉 보다 보면 뭐 4단 7정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나왔습니다. 기 나왔습니다. 이기론, 우리 동양 철학에서 이기론, 뭐 4단 7정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이제 성리학과 관련된 건데, 성리학자야. 가는 성리학자인데, 자, 이가 바라면 기가 따른다. 이와 기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유가 뭐고 기가 뭔지는 지금 개념이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가 본질적인 거고 기가 이제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원리, 본질, 이걸 이라고 한다면 이 이를 강조했던 거, 이가 발해야 기가 따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가 중요하다라는 건 바로 율곡이가 아니야. 퇴계이항입니다. 이제 이도 중요하지만 기도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는 이 선생님이고, 이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건 바로 퇴계이항, 천원짜리 주인공 퇴계이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왕이야, 이왕.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작품의 이 글의 내용은 이왕 선생님이 썼던 성악십도의 일부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도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키워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다. 내 몸을 닦는, 내 몸과 마음을 닦는 수신의 근본이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치국의 근본이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유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최승로,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이 18조와 관련된 설명이 바로 나에 대한 사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개념서나 이제 우리 한국사 관련된 교재나 이런 데 보면요, 여러분들 이 시무이 18조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는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볼까요? 다. 자, 불씨가 뭐야? 여러분, 이 불씨가 뭐냐면은 그 fire seed 그게 아닙니다. 이 불씨는 불씨, 이 씨가 김씨, 씨, 박씨 할 때 그 씨잖아. 그러니까 부처씨, 부처님의 불씨래.
그 부처를 까고 있는 글입니다. 불교를 비판하는 글이야. 보면 여러분들 그 부처의 귀하는 화를 면하게 되고 아무리 도가 높은 선비라고 하더라도 부처에게 귀하지만 화를 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가령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부처님의 말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올바른 도리가 아니므로 경계해야 된다. 이게 뭐야? 불교를 비판하는 글이죠. 자, 불시자변이라는 글을 썼던 정도전의 내용입니다. 정도전. 이거 찾았으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정도전의 대표 불교를 깠던 글이죠. 불시자변.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유교 이야기 쭉 하다가 구신. 자, 구하래. 우리 유교는 결코 흥할 수 없대. 그러니까 뭔가 구하래. 현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던 바로 양명학의 영향을 받았던 박은식 선생님, 태백광도 박은식 선생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이왕 여기까지 여기는 찾아야 돼. 최승도 찾아야 되고 심우십팔조. 오케이. 그 다음에 정도전의 불시자변,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의 유교구신론.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 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팁을 드릴게요. 팁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우리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할 때 한자. 선생님 이것도 한자잖아요. 어려운 한자잖아. 이런 거 찾지 마. 그 다음에 나도 수신.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불시 한자말이죠. 그 다음에 구신 한자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아까 가가 이황이었나? 가가 이황. 나가 최승로였죠? 심우십팔조. 다가 누구였지? 다가 누구였니 아까? 다가 누구였지? 아, 정도전. 불시자편. 그 다음에 라가 누구였지? 박은신 선생님이 양명자. 나이가 먹어가나? 이렇게 단기 기억력이 약해졌지? 자, 이 순서가 아니죠, 여러분들. 자, 고려시대 최승로가 1번이 되겠고요. 맞죠?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이 2번이 되겠고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이화왕이 3번이 되겠고요. 일제강점기 때까지 활동했던 박은시 선생님이 4번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가라가 되겠지. 맞죠? 가가 이왕이고 나가 최승로고 다가 정도전이고 라가 박은식 선생님이니까 정답은 나다가라. 이거 찾으면 되는 거야. 나다가라 어디 있습니까? 나다가라. 4번이 되겠네요. 맞죠? 4번.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려웠어. 여러분 고생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였어. 진짜 너무 훌륭한 문제야. 너무 훌륭한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36번 잘렸어. 오마이갓. 36번. 왜 35번 나면 36번이 가야 되는데. 자, 아마 36번 문제가, 아이고야 선생님 미안합니다. 36번 편집 과정에서 선생님이 빼뜨렸나봐요. 자, 노장사상을 통해서 실리적 측면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 기억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되겠죠. 니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이 가와 관련, 디귿은 가와 닮은, 디귿은 가 이우당 선생과 관련된 거니까 디귿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이 박은식 선생과 관련된 설명이죠. 따라서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미안해요. 정말로 36번에 니은 리을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자, 왜 이런 실수를. 자, 그 다음 37번 문제. 자, 국권 피탈 이후에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주제로 했다. 3.1운동 이후 영향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설명이죠. 맞죠? 임정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따라서 임정과 관련된 거는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민족교육을 위해서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신민회와 관련된 거고요. 광주 학생학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던 건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아이고야, 신민회와 신간회. 사이좋게 나왔네요. 헷갈리면 안 되는 단체인데. 그쵸?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38번. 밑줄근 특사가 파견된 배경으로 가장 적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헤이그 특사 나왔습니다. 이상설 선생님 나왔고요. 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던 배경은 바로 을사늑약과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 외교권이 강탈당했던 을사늑약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쉽죠, 이런 건?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임오곤란이 일어났다. 집강사 설치됐다. 조선 태형연구가 설립됐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해산되었다. 다 관련 없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39번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나왔습니다. 전차.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달리는 것들은 999다. 99. 선생님 역사 공부할 때 최초라는 말 나오면은 긴장하라 그랬고 꼭 기억하라 그랬죠? 자, 99.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 서대문과 청양리를 이었던 전차 이것도 99야. 99. 바퀴 달리는 것들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 그렇죠? 자, 정답은 이 시기를 찾으면 되는데 이 전후로 해서 북학은요 박제가죠.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앞시기가 되겠고요.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던 게 아이고야 이게 연도가 또 1899야. 딱 맞아 버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거문도 불법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은 1885년 이야기. 갑신정변 이후 이야기죠. 집현전은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학문기구였죠. 세종 때 만들어졌던. 자, 근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1868년에 있었던 사건. 이것도 관련 없는 시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연도 문제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요 세 개, 요거랑 요 세 개에서 고민했을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근대, 전차, 전기, 다 대한제국 광무역 때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제국 광무역과 관련된 이제 황제권을 명시했던 문서가 이 대한국 국제라는 헌법 아닙니까? 일종의 헌법 내용. 그러니까 정답 2번을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4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네요. 1점짜리로 나왔어요. 1점짜리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보안해라는 게 키워드야. 보안해. 암기 비법. 보라 색깔. 그 다음에 황토 색깔. 보라 색깔, 황 색깔. 보안에는요. 황토 색깔. 황무지 개강권 저지를 했던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단체야.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땡큐죠, 땡큐. 여러분, 이렇게 암기비법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시전상의 상권소운동 관련 없고요. 급진기압파의 정치개혁운동, 갑신정변과 관련된 거죠.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운동, 형평운동이 되겠고요. 농촌개몽을 위한 분할운동. 자, 되게 동아일보와 관련된 문맹퇴치운동과 관련된 설명이죠. 정답 5번입니다. 자, 41번 문제인데요. 자, 보통교육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하겠대요. 4년. 그리고 실정에 따라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대. 4년도 적은데 보통 교육이 우리 초등교육을 말하는 건데 이게 6년이 아니고 4년 동안 축소시켜버렸어. 자, 1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일제가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총장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 경성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설립된 겁니다. 맞죠?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래요, 지금. 자, 유경공원은 1886년 국문연구소가 만들어졌던 건 아이고야 국문연구소가 설치됐던 건 그 이제 개항기 때 구한말에 있었던 거니까 1907년 그 무렵입니다. 교육이국조서가 반포됐던 것도 갑오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2차 갑오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겠고요. 이 국민고육훈장은 박정희 정부 때 1969년인가 그럴 거예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정답은 요거죠.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일본이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이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입니까? 피고인들의 이왕 전하의 국장의식을 거행할 중. 자, 일본인들이 이제 고종과 순종을 이왕이라 그래가지고 격화시켰죠. 그러니까 고종과 순종. 근데 국장. 장례식장. 왕의 장례식이죠. 근데 고종의 장례식인지 순종의 장례식인지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자, 지방에서 경성으로 모였고 그 다음에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불호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이렇게 쭉 나왔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고종의 죽음과 관련된 게 3.1운동이고 순종과 순종의 죽음과 관련된 게 60만세 운동인데 이 두 개를 이제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선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자,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을 전개했다. 관련 없죠? 복벽지를 내세웠다. 관련 없고요. 국제부성당 관련 없습니다. 척합의도 관련 없고요. 전혀 관련 없어. 다 5번이죠, 5번. 5번 왜 또 잘린 거야, 이게? 5번 왜 또 잘렸어? 여러분, 정답 5번입니다, 5번. 아, 선생님, 지금 57에 정말 미안합니다. 42번 문제입니까? 42번 문제. 왜 잘린 거죠?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고야.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자, 신간회가 창립됐던 건 60만세 운동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정답 5번입니다. 자, 1, 2, 3, 4가 선택지가. 아,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자, 4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윤세주 나왔습니다. 김홍봉, 윤세주. 의열단을 만들었던 대표적 인물들이죠. 또한 나중에 이 의열단이 뭐가 됩니까?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대 규모의 항일 무장투쟁 부대, 조선의용대가 되죠. 자, 의열단이 조선의용대가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만들어진 한국광복군의 정규군대로서도 이렇게 합류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따라서 3번이 되겠고요. 홍범도가 총사령관을 활약했다. 이건 이제 대한독립군과 관련된 거죠. 봉오동 전투. 영릉가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거는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거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관련된 거고요. 28독립선언을 계획하였다.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었던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이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독립선언운동을 계획했죠. 그다음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다. 상하이에서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했다. 요거는 이제 저기 그 중국에 있었던 단체 신한청년단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4번입니다. 44번. 자, 중은날까지 하늘 울어서 한점 부끄러웠기를 우리 윤동주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윤동주. 대표적인 저항신. 자, 조선 상고사를 처소로 했다. 신채호와 관련된 거고요. 시문의 상록수와 관련된 거고, 이광수의 광야 절정. 아리랑은 나운규가 되겠죠. 별에는 밤 참외록이 바로 우리 윤동주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다 5번이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었던 이 시기는 자, 1938년 이후. 그러니까 일제 민족 말살 통치였던 그 가장 극심했던 그때 그 시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자, 미국 공출제, 한국 식민사사 기억 니은 정답이 되겠죠. 자, 회사령이 실시됐다 1910년대고요. 자, 농지개혁법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다음 46번 문제. 자, 좋은 문제입니다. 본관에, 여기서 본관이란 건 이제 미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군정. 메가더 포고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본관의 명령을 따른다. 메가도 군정. 미군정 시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해방과 바로 시작된 게 바로 미군정이었죠. 9월 달에 미국이 상륙하면서 바로 미군정이 바로 시작되었죠. 자,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낸 결의문을 채택하고 자, 신탁 통치 반대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신탁 통치 반대 반탁 운동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상황이 이제 가와난데 여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가 해방과 동시에 미군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해 연말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가 있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정된 게 신탁 통치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탁과 찬탁의 내용이 나오니까 정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이렇게 골라주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요. 자, 카이로 선언은 그 전에 있었던 거죠. 조선 건국 동맹도 그 전에 있었던 거고요. 좌합적 위원회는요, 나 이후에 나와야겠죠.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과 총선은 이제 분단이 이제 가시화됐던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과 관련된 거니까 나 이후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고요. 47번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만월대가 나왔는데요. 만월대. 그다음에 쫙 나왔어요. 평양과 관련된 거. 평양에 있는 게 만월대야.
평양에 있는 보통문에 있는 게 이제 만월대인데, 자 조선 형평사 창립총회는요, 형평운동은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거고요, 전주화약이죠, 전주고요. 이제 서희의 강동 육주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한다면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압록강 동쪽에 있는데 여기니까 이제 평안도 북부 일대가 되겠고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서 정전회담이 열린 곳은 바로 개성 판문점이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맞섰던 내용들 쫙 나옵니다. 자,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타난 민주화운동은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 혁명. 자, 삼선교는 박정희 정부에 반대했던 어떤 모습이고요. 이승만이 4.19 혁명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되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 5.18 민주화운동이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역시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4.14 호원 조치에 반대했던 건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던 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정답은 몇 번? 4.19 혁명. 너무 쉽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인데요. 자, 김모 씨가 다방에서 동석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를 조정한다면서 물가 오르기만 하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건 아니냐? 중앙정보부 나왔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와중에 중앙정보부에서 대학 교수를 잡아다가 막 고문하고 이런 내용들. 와. 유언비어를 배포했다. 정부를 비방하는 유언비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때려버렸어. 긴급조치권. 아, 이제 유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개헌청원 100만의 3.1운동도 역시 유신에 대한 저항 반대니까 자 70년대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 때 유신 체제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2002년이고요. 김대중 정부 때죠. 농촌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금목유운동,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뭐 금목유는 김대중 때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미 FTA 반대하는 시인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정답은 박정희 관련된 내용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대방의 50번 문제입니다. 자, 경유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1차가 아니라 2차야. 2차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남북기본합의서는요, 노태우 때고요.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했던 것도 노태우 때입니다. 14선언, 이게 바로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14선언. 노무현 정부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3번이 되겠고요. 자, 50번에 노무현 정부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남북조절위원회는요,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거고요. 남북한 이상가족을 최초로 성사시켰던 건 전두환 정부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50번까지 57의 한능검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중간중간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편집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1번부터 50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해설 강의 57회를 마치면서 다음 회차 때 또 알찬 해설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